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규입니다. 기본 역할 맡은 김재규입니다. 수영 역할 맡은 최지호입니다. 민기범 감독님과 배우 다섯 분이시고요. 프랑스어 통역과 진행을 도와주실 이다도시 씨도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한 감독 친구가 저에게 이 만화를 제안했었고요. 전 만화를 보고 한눈에 반했었습니다. 그 안목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는 저는 선우 역할이 저인 것 같더라고요. 난 진영이가 하고 싶은데 진영이가 하고 싶은데 알고 봤더니 제가 진영이었고 재욱 씨가 선우였고 진심은 이제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막무가내이거나 맹목적일 수 있다는 거 기범이란 어린아이가 가진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영이 형이 참 사랑스럽죠. 제일 큰 형이고 제일 안 사랑스럽게 생겼는데 제일 사랑스럽고 귀엽고 넘어지고 뭐 깨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대사도 별로 없습니다. 네. 촬영 에피소드는 아무래도 재욱이랑 앤디의 러브씬이나 혹시 앤디 질레 씨와의 연기가 기억이 많이 남아요. 내가 정상이구나라는 거를 몸으로 일깨워주신 분이어서 내가 이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정말 사진을 보고 되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었어요.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이분 앉는 순간 난 사랑에 빠진다, 사랑에 빠진다, 사랑에 빠진다 하고 되게 une espèce de convivialité, une fraternité qui a fait que ces scènes étaient pas si difficiles que ça à tourner dans mon avis. Et que voilà, et puis avec Sonou, c'était très agréable de tourner, donc voilà, et puis après, c'est un rôle, et voilà. Yeah, 그 장면은 정말로 세게 때렸어요. 그때 처음에 재욱이랑 딱 서로 얼굴을 보고 재욱아, 한 방에 끝내자. 20테이크 이상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매번 세게 때렸는데 거의 마지막 때 찍을 때는 여기 이렇게 부었었어요. 그래서 얼음질 하고 계속 그랬었어요. 정말 심하게 맞았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주 이렇게 입맛이 당기고 맛있어 보이게 하려고 했었고요. 좀 더 만화적인 상상력들이 많이 발휘된 장면들이 재밌게 들어갈 수 있게 주안점을 뒀었습니다. 저희의 시간과 열정과 피와 땀과 노력과 모든 것을 잘 버무려서 앤티크라는 케이크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먹어본 마루는 맛있어요. 같이 이걸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이 영화를 성공한 제 개인적으로 성공한 영화라고 말하고 싶고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웠고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J'aime énormément le cinéma coréen. J'aime énormément le travail de Min Kyudong. Et je suis comblé, tr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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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ureux d'avoir participé à ce film. J'ai pris énormément de plaisir à le tourner, à rencontrer tous les gens qui sont ici. Et très heureux du résultat, de voir cet univers aussi fort. 개인적으로 제가 이다도 씨로서 생각한 거 하나 있거든요. 프랑스 과자 중에 조그만 케이크들 한 접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있어요. Petit four. 이라고 해요. 다들 지금 보니까 달콤하면서 상당히 자기의 개성 다 살리면서 연기하셨거든요. 포티후 한 접시 앞에서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우리 연틱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콤한 남자들이 모인 케이크샵 앤티크.